구독만 하셔도 여러분들 리스크와 그 다음 계좌 수익률이 바뀔 수가 있는 진정한 방송 펀드매니저 몽견의 주식구견인 TV입니다. 오늘 이 이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해볼 텐데요.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램 분명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쨌든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다. 시가총액이 530억인 회사이고요. 보시면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회사이다.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오히려 적자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음으로 인해서 자본 장식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주요 주주로는 코스틸이 32% 정도 가지고 있고 경영권 방어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이 이램이라는 곳, 그 과거에 코센이었던 기업일 때 여기 국보라는 곳에서 요거를 갖다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게 있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세력 지도에 포함이 될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다행히 인수가 철회가 되면서 코스틸이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코스틸 역시도 이 자금에서 좀 여유롭지 못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매출액 자체가 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일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은 퀀터넘 이 회사가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세력지대 엮이는 순간 모두 다 끝났고, 이 이램 역시도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않다. 왜냐? 사명 변경이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떤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 특히나 뭐 삼성이나 LG나 이런 애들은 브랜드 네이밍을 확고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전부 다 사명 변경을 한 거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거래 정지가 된 거거든요. 거래 정지가 되기 이전에 이런 식으로 사명 변경을 한다는 거는 자사의 어떠한 이미지 재고라는 부분보다 어떠한 그 다른 테마를 타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그 사명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는 언제나 뭐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이 많았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램 여기 보시면 8월 14일 날 이렇게 그 유상증자 청약을 했었는데 청약률이 62%밖에 되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좋다는 회사들은 100%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심지어 또뭐 세력지도에 나오는 그런 종목들 역시도 100% 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60%밖에 나오지 않았다. 아, 주주들 역시도 건전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간에 이 총액 인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인수가 되었고 자금이 대략적으로 182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신주권 상장은 8월 29일 날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182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 어디에 쓰는지 여기 정정 후를 보게 된다면 시설 자금을 갖다 한 40억 뭐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자금 62억, 그 다음에 채무 상환 자금이 가장 큰 비중으로 76억 정도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자금 유동성이 없다라는 부분과 똑같은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한 회사가 자금이 여유로운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자금이 부족하고 허덕이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유증가액은 1,175원으로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신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막대한 차익을 보는 주체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생각을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자, 여기 보시면 되어 있죠, 그죠? 한 주당 신주 배정을 갖다가 0.49, 0.5 정도를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이 60%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전환가액도 엄청 낮았는데 말이죠. 아, 그러면 의도적으로 어떤 이 주가를 띄우기 위한 그 주체가 있지 않았나라고 한번 정도는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월 28일에 사면 변경을 했었다. 자, 요렇게 과거에도 동신 S&T, DS제강, 코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변경 사유가 데크 사업 추가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 목표를 설정을 했고 기업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변경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데크 사업 추가, 데크 사업이 코스텔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누적되어 있는 매출액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도 역시나 따라오면서 판관비가 모든 걸 말아먹는다. 그래서 적자로 결국엔 마무리되었다는 거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판매 관리비가 왜 늘어났느냐? 이런 것들은 뭐 아시겠지만 스틸이나 그다음 뭐 철강 이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덤핑을 때리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쨌든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어떠한 매출처를 늘리기 위해서 판매 관리 비용은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무가 좋지 않겠지만 미래로 봤을 때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매출이 늘어났다는 건 분명히 그런 부분이니까. 보시면은 이램 스틸이라는 곳은 지분율 20%를 가지고 있는데 단기 순손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000원이니까 2,500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뭐 그래도 적자 아닌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최근에 이 회사에 이렇게 리튬 전지 대체재로 바네듐 배터리를 주목해야 되니까 이램이 주가가 이제 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램이 바나듐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XRB가 이렇게 바나듐 레독스 플로 전지를 갖다가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용화를 한게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 그러면 언제 실현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저는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회사는 신규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깜냥이 안 됩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하기에도 급급한 회사예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리튬 전지 대체재를 갖다가 샀나? 특히나 이 XRB를 샀느냐 고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아까 있었던 그 세력 지분 지도에 있었던 기업들이 이러한 테마성 이슈로 주가를 움직이려고 했었다라는 거 연계고리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XRB에 대해서 지분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30% 정도의 보유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상환 우선주예요. 상환을 갖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중호.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단위가 보세요. 12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겁니다. 12억 정도. 12억으로 무언가를 하겠어요. 근데 이게 30%야. 그럼 100% 했다고 했으면 대략적으로 가격대가 나오겠죠. 10%에 4억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40억 정도의 가치를 가진 회사가 지금 바나듐을 갖다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상용화시킬 만한 자금이 있을까요? 투자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아직까지 불투명한 부분이겠죠. 물론 뭐 어떤 기업과 공동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기술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회사는 지금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코스틸 역시도 자기들이 했었던 데크 산업에 좀더 집중을 하려는 모습인 거지 이 바나듐 부분은 분명히 어떠한 주가의 변동성을 주기 위한 부분 재료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클럽으로 오셔가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하시고, 공유 종목으로 플러스 수익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얼마 안 된다? 나는 뭐, 유료 서비스 이용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발 18,000원만 내시더라도, 요렇게 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노란색 전부 다 이거 수익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전문가에게 일정 비용, 큰 비용도 아니에요. 밥한끼 사는 그런 정도의 비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누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스터디클럽도 그렇죠. 한 달에 16만 원. 이거 여러분들이 책 사가지고 도서관 끊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런데 실력과 다음 수익률은 완전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전방 역시도 여러분들 지금 많은 수익률 낼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램. 제가 뭐 차트 처음에 봤을 때한 요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음날 뭐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 자살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세 변동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결과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여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2650원에서 1735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한 40%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 바네듐 리튬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 가격대로 회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실폭은 더 깊어지겠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일 등락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비중 줄이셔가지고 손실을 확정을 지으셔야 되는 거지. 물타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들 잃고 다시 한번 은퇴 시기는 미뤄질 거라는 거100%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보이는 종목들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전과가 있어가지고 깜빵에 갔다 온 듯한 그런 기업으로서 거래정지 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 보세요. 이 뒤쪽으로 또 넘겨보면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었던 것들. 이게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더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등락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종목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투기에서 살아남을 확률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짜의 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타짜의 곤이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딸수 있는 거지. 고니가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돈 완전 잃고 거지 돼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딱그 시점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이런 걸로 돈못 법니다. 진짜 실력자인 저 문견우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시고, 이 유료를 갖다가 일정 금액 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만 원만 내시면 돼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기 손실액이 거의 마이너스 1,000만 원이시더라고요. 1,000만 원이면 저와 스터디클럽 10년 이상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실전방 같이 쓰셨을 때는 한 5년 정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5년, 10년 동안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당연히 지금 한 6개월 정도 진행됐을 때 수익률로만 하면은 1억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수익률 낼 수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손실 한번, 손절하는 거, 누군가에게 귀동냥 했었던, 아무것도 모르고 샀던 이 금액 날리는 거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택과 판단 잘 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회복할 수 없기 전에 저한테 여기 아래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 삶과 여러분 가족의 꿈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은 절대로 하지 말자. 특히나 적자 기업은 하면 안 된다.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